자, 어느 일곱 개 중에 1번부터 7번 중에 보너스. 투시합니다. 아, 더듬이 투시. 최근에 연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재 씨가. 네, 은재의 더듬이 투시. 자, 몇 번? 아, 은지원은 넘버원이죠. 은지원은 넘버원. 자, 1번 잡아주세요. 자, 이제 더 이상 못 바꿉니다. 은지원의 투시로 1번이 먹물이 안 묻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집었으면 심판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꽉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과연 은지원의 투시가 성공을 했을지. 자, 아니면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먹물을 좀 떼주세요. 어? 안 떨어지는데? 예, 그 80년대 유머. 성공합니다. 자, 은지원 씨 들어주세요. 자, 1번은 먹물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아, 네. 은지원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허경영 총재의 차례입니다. 2번부터 7번 중에 먹물이 안 묻어있다고 생각되시는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투시하고 계시니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네네. 네. 오. 자, 셋. 4번. 4번. 뭐 전혀 망설임 없으셨어요. 주저함 없이. 요 정도 투시는 그냥 평소에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자, 심판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꽉 떼주세요. 꽉. 꽉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먹물이 잘 묻을 거예요. 떼주세요. 자. 역시 허경영 총재의 투시는 대단합니다. 예, 사랑해 보이다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은지원 차례입니다. 아, 이거 박빙의 대결입니다. 자, 은지원 씨. 오, 여기 아, 지금 더듬이 투시. 여기 지금 저기 막 저기 있어요. 뭐, 자기장이 흘러요. 막. 자기장이요? 네. 자, 심판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이것은 먹물일까요? 그냥 쌍일까요? 자, 3, 2, 1, 내주세요. 자, 이거는 먹물이 묻었을까요, 총재님? 자, 개인적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결과 몰라요. 자, 이제 네 개 남았지 않나요? 네 개 남았습니다. 자, 허경영 총재님, 자, 투시 시작해 주십시오. 3번, 5번, 6번, 7번 남았습니다. 아, 이거? 자, 몇 번입니까? 번호 5번. 5번이요. 하셨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심판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PD가 3, 2, 1 하면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쓰지 마시고요. 자, 총재님. 5번을 골라주셨습니다. 과연 먹물이 묻어있을까요? 안 묻어있을까요? 2, 1, 떼주세요! 자, 꽉 떼주세요! 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총재님. 자, 꽉 떼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 뭘 보듯이 꽉 눌러주시기 자, 바랍니다. 투시의 달인! 사람의 몸속까지도 보실 수 있는 투시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요, 이번 인체 내부를 보는 건 1도 안 돼요. 자, 떼주세요! 못했다! 자, 은지원 승리! 이게 웬일입니까? 은지원의 서력전은 성공으로 끝나고 맙니다. 총재님, 괜찮으세요? 총재님, 네. 저희 아, 앞을 받으시죠. 투경을 받으셨겠지만은 아, 죄송한데 이미지 때문에 그러신지 밑에만 찍으신 것 같은데 아, 일부러 좀 살살 바로 찍었지. 아, 바로 찍으셨습니까? 약간 멋있으세요, 그래도. 총재님, 오늘은 실패하셨는데요? 일부러 오신 것 같은데요. 날씨가 추워서 한번 이겼으니까 한번 져줘야지. 아, 준비 위해서 이거는 또 다른 대결을 암시하는 겁니까? 총재님? 그러면 투시력 파이널 결승전을 제가 준비하면 나와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안 봐주고. 그럼 그때 또 해야지.